노래는 처음에는 진짜 못했어요. 하는 족족 삑사리가 계속 났거든요. 그래가지고 처음 오디션 볼 때 그 노래를 하거든요. 근데 피아노 쳐주시는 분이 있었는데 반주를 들어보니까 연습했던 거랑 다르게 너무 높은 거예요. 그래가지고 제가 당황해가지고 이거 원래 이렇게 높아요? 이러고 소리를 빽빽 지르면서 불렀어요. 근데 노래가 좀 아쉬워가지고 근데 오디션을 보고 나와서 노래를 잘한다고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. 근데 감정선은 좋은데 노래에 대해서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고향의 봄을 부를 때는 가사가 되게 어찌 보면은 되게 희망적이고 되게 좋은 가사일 수도 있는데 잘 생각을 해보니까 고향을 떠나가지고 그 고향이 그립다고 말하는 거잖아요. 실제로 오빠 생각 촬영을 할 때도 애들이 다 엄마랑 떨어져서 며칠 동안 안 본 애들도 있고 하거든요. 그런데 저랑 순이는 그렇진 않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마 생각이 나더라고요. 그리고 촬영 때문에 고향에 가지 못한 그런 향수도 있고 그래서 더 감정이입이 잘 됐던 것 같아요. 네, 답변 감사드립니다. 그럼 시간과